네, 안녕하세요. 메소원TV의 원입니다. 지난번에 1타 6피 언박싱 진행해 드렸고요. 상세 리뷰를 추후에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팔로우업을 해드리기 위해서 상세 리뷰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때 댓글 보고 가장 반응이 좋았던 오프화이트와 나이키의 콜라보 덩크 로우 유니버시티 레드 제품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박스는 언젠가부터 버즈라블러가 이렇게 박스에 구멍을 숭숭숭 내기 시작하더니 신발에도 구멍을 숭숭숭 내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새 핫하디 핫한 덩크 제품이고요. 덩크로우와 오프화이트의 콜라보 제품 세 가지 컬러웨이가 동일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 그 중에 빨간 색깔 유니버시티 레드 아이입니다. 박스를 열게 되면 이렇게 노란 오프화이트 속지가 들어 있고요. 그 안에 또 속지가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신발이고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종이 뭉텅이가 슈트리 대신 들어있고요. 이렇게 오프화이트의 상징이죠. 케이블 타이가 있고, 이렇게 또 태그가 달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나코텍 태그와 아까 동일한 태그, Made in China라는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이쪽 신발을 두고 보면 이제 이 신발의 특징은 요거죠. 요 아이 겉끈. 예, 요 겉끈을 제외하고는 기존 덩크와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화이트의 상징적인 이렇게 레터링이 박혀 있고요. 보시면 오프화이트 나이키 덩크로 제품명 있고 비버튼 오레건 USA 1985년, 네, 비블튼 오레간에 나이키 본사가 있고, 1985년도에, 지난번 언박싱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가죽의 퀄리티가 엄청 좋습니다. 진짜 제가 가죽 전문가는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만져보고,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일반 덩크 같은 경우에도 가죽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 그것보다 좀더 얇아서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건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오프화이트의 특징이 이렇게 텅 부분이 마감 처리가 안돼 있죠?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텅. 그래서 안에 스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솔은 아까 이 속지 디자인과 똑같은 디자인이 인솔에 박혀 있고요. 그 외에는 일반 인솔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텅 탭에는 요러요러하게 문구가 적혀 있고요. 안에 또 사이즈 태그가 딱 옆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오프화이트의 상징적인 슈레이스가 바깥쪽 레이스에도 적혀 있고, 그리고 안쪽 레이스에도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언박싱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 찬스를 쓴 신발이죠. 친구가 빌려준 신발인데 친구 신발이면 제가 발을 좀 넣어보겠는데 친구의 친동생 신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은 넣어보지는 않고 외관상만 보시면 될것 같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요 신발이 지금 275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덩크로우를 정 사이즈 또는 반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 사이즈나 반업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가격은 요거는 당첨이 돼서 정가 구입을 했다라고 해요. 정가가 21만 9천 원이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꽤 많이 올랐죠. 지금 크게 변동은 없는 50만 원 후반대에 정착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 나온 신발이고 또 요새 핫한 덩크 그리고 오프화이트의 콜라보 제품 오프화이트 덩크로 유니버시티 레드 버전을 한번 리뷰해 드려 봤습니다.
계속해서 지난번에 1타 6피 언박싱한 제품들 상세 리뷰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 시청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자 중에 85%가 비구독자예요. 네, 구독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럼 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